자, 잠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만 누르면은 문화상품권을 매 영상마다 3명에게 그리고 최신형 아이폰까지 다 드립니다. 꼭 구독하고 영상 보세요. 오늘의 구독자 당첨자는 바로 이분들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면 짠해! 자, 웰컴 마이 프렌드! 안녕하세요, 제이 너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허세 부리는 친구 참교육인데요. 최근에 재민님께서 이제 매운 거를 굉장히 잘 드신다고 제 앞에서 허세를 부리더라고요. 기억나십니까? 뭐라고? 재민아? 그것도 안 매운데요? 그게 안 맵다고? 응. 매운 걸로 쓰던데? 이 정도 가지고 맵다고 하기에는 그냥 난 안 매워. 매운 걸 잘 먹는다 해가지고 과연 재민님은 어디까지 매운 거를 먹을 수 있을까?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근데 테이프 묶은 이유가 고무먹방이라고 하지 않았냐? 아, 어쨌든 이 컨텐츠도 고문입니다. 매운맛 첫 번째! 뭔? 첫 번째는 바로 이 고수인데요. 뭐 이거 이 정도 뭐 저도 먹기 때문에. 제목 집이 나오는데? 원래 고추에서 집 나와요. 그쵸? 이거는 뭐 첫 번째니까 뭐 가볍게. 어? 아, 여러 개 드신다고요? 아, 잠깐만. 아, 여러 개 드신다. 한꺼번에 이렇게 세 개를 드신다고요? 아, 제가 옛날에 네. 저희 어르신들이 영양제 먹을 때 저 옆에서 고추 따 먹었었습니다. 아, 고추를 따 먹어요? 그 정도로 저한테는 고추 아무것도 아니다. 양갱의 수준이다. 무슨. 고추를 따 먹었네요. 네. 그쵸? 고추를 한번 따 먹어볼게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때도 이렇게 먹었나요? 옆에서 할아버지가 딴 드시잖아요. 근데 뭐 괴로워 보이시는데? 원래 고추는 이렇게 먹어야 돼요. 그렇죠, 고추는 그렇게 먹어야죠. 와, 냄새.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요? 예. 네. 눈에 눈물 나는데. 야, 눈물 나는데? 맛있어요. 너무 맛있는데? 맛있어? 이 정도로 맛있는 건 본 적이 없어요. 저 눈에 충혈이 있네요, 이거. 별거 없네요. 하지만 이제 라운드 2! 바로 이 불닭볶음면인데요. 자, 이것도 가볍게 드실 수 있나요? 당연하죠. 먹어보시죠. 이 정도면 먹어야지. 먹을 줄 안다. 먹을 줄 안 해. 한 입에 드시나요? 당연하죠. 오케이. 먹겠습니다. 오! 와, 매운데 이거 진짜. 여러분,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는 네, 불닭볶음면 그냥 이렇게 면만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 굉장히 잘못된 짓이에요. 이왕 몇 개 먹을 거 더 먹게 뭐다로 그냥 이것만 먹냐. 와, 진짜 허세의 끝판왕이네. 여기다가 이렇게 딱 가지고 고추를 쌈싸 먹습니다. 고추를 쌈싸 먹는 거예요? 네. 야 입술 틴트 바르셨나 봐요 오늘. 남은 거 소스 묻은 거 이거 다 핥아줘야 돼요. 그래요? 이 정도를 찾는다고? 이 정도면 집에서 그냥 출출할 때 다들 막 과자 먹을 때 저는 이렇게 먹습니다. 눈물 흘리시는 거 같은데? 이거 맛있어가지고. 맛있어가지고 천상의 맛입니다. 강추합니다. 사실 여태까지는 이거는 그냥 재미삼아 한 거고, 사실 요즘에 되게 유튜브에서 유행하는 게 있어요. 이게 그렇게 맵대요. 이런 진짜 응급실 떡볶이인데 그 메뉴 중에서 매운맛의 강도가 사망맛이라는, 진짜 죽어버릴 정도라고 해가지고 사망맛이라는 게 붙었거든요. 아, 근데 그리고 원래 제가 이런 말 잘 안 하거든요. 진짜 안 하는데 물 한 모금만 마십시다. 원래 이런 스타일 아닌데 원래 좀 먹으면 목이 메여서. 자, 이제 매우시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네? 다 그렇게 알잖아. 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아, 그냥 물을 달라고? 네. 진짜. 왜요? 당황하시거든요. 설마 매운 거 잘 먹는 사람이 목구멍으로 입을 줄이려고 했어요? 사실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럼 뭐로 드세요 그런 거? 저희 이런 말까지 들으면서 먹는 그런 수준 낮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 집 물이 이거밖에 없거든요. 이거 다시 한번 기회드리겠습니다. 잠깐 한 모금만. 한 모금만 챙겨주세요. 한 모금만요? 한 모금만 챙겨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드십시오. 정말 몇 개월에 그치네요. 자, 응급실이건 뭐건 한번 찾아볼게요. 자, 와, 근데 이거는 진짜 약간 마그마 떡볶이 같다. 이게 응급실 사망맛 떡볶이인데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대단! 어느 정도 마시냐면은 주마등이 스친다라는 말을 알아요? 주마등이 진짜 사후 세계를 경험하다 왔어요 지금.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아, 그냥 한번 드셔보세요. 자, 이런 또 이런 것도 떡볶이 하면 뭐냐? 소스 나 소스를 듬뿍 찍어가지고. 아, 듬뿍 찍 아 잠 듬뿍 찍으려면은. 아 잠깐만요. 제가 듬뿍 담고. 오. 와 진짜 한번 드셔보세요. 두세 개 드셔보세요. 오. 오뎅도 한번 드셔주시죠. 형 오뎅이야?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죠. 오. 오. 괜찮으세요? 오 이게 괜찮다고? 와 이게 괜찮다고? 사막 맛이라고? 네 사막 맛이요. 어 웃는다고 이걸? 대체 이걸로 누굴 죽일 수 있는? 오! 여기 모모가 먹잖아요? 네. 무슨 말? 웁니다. 아, 웃습니다. 어, 웃는다, 이거. 웃는, 웃습니다. 아, 모모가 먹으면 웃는다. 예. 당신 동물학대 범이야. 모모한테 떡을 먹여? 아. 어, 제가 잘못했어. 아니야, 방금. 아.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 저, 눈에. 아. 어. 죄송합니다. 아. 어, 어, 자꾸 입김을. 제가 매 이거 매운 것처럼 보이는데. 네. 아 뭔가 미안하다. 아. 오, 왜 자꾸 습습 거리죠? 오 이거 아. 매운 거 아닌가요? 사실 제 예전 꿈이 네. AV배우예요. AV배우. 아. 응? 아 잠깐. 아, 잠깐만요. 예, 예, 예. 잠깐만요. 아, 자, 가는 건 아닌가? 아, 아니야, 아니야. 가, 어,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아니, 잠깐만. 어디가, 어디가?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어디, 어디가? 잠깐만. 어디가 있죠? 쟤 뭐야, 뭐야, 이거. 좀비야, 뭐야, 이거. 아.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아, 씨발! 아. 어, 어, 매우셔서 그러신 건가요? 갑자기 나와줬는데. 아무것도 안 돼. 갑자기 나아진다고? 모기병이야 뭐야? 아, 어, 저 이제 괜찮아지나요? 아, 아 이거 갈비를 이게 이거 드, 아, 갈비만으로 살아나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이거 듬뿍 찍어서. 아, 어 드세요. 어, 어 못 드시겠다고. 아, 그럼 아, 덜 드시겠구나. 아, 또 이거 말씀하신 또 듬뿍 찍어 드시고 싶다고. 와. 어떻게 이렇게 먹는 걸 어떻게 알고? 와! 그냥 마음도 없어요. 와, 국물이 떨어지는 게. 아, 예스. 어? 뭐야? 잠깐만, 손에 이게. 네. 잠깐만요. 손이 또 떠신 거 같은데. 떠신 거 같은데. 아, 먹어볼까요? 아, 왜? 아, 먹어볼까요? 아, 저 국물 나요. 국물 나요. 아. 와. 충격의 맛이에요. 충격의 맛. 왜 내 과거가 지나가지? 어? 과거 갑자기 과거가 지나간다고? 왜? 어 아니 저거는 양갱이에서 고추 타 먹던. 아 아니야. 돌아가. 아이 거짓말. 딱. 아 주마등이 스쳐 지나가셨어요? 야 뭔지 모르겠는데. 와 이거 어떻게 먹어? 이런 거는 뭐 기본적으로 먹지 뭐. 아 그럼 국물 원샷 넣고 치나요? 와! 와 이거를 또. 어? 어? 갑자기? 어 근데 진짜 불을 안 쉬고요? 네. 씨발 집 가고 싶어요. 씨발 집 가고 싶어요. 아, 그래도 인정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먹어본 떡볶이 중에서 이게 제일 매웠습니다. 그쵸? 아 뭐? 어? 그냥? 네. 먹을만했다.
여기서부터 허세를 보인다고? 요정도! 제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인스타 채널 그럼 왜 그치? 뭐지? 씨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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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재민아, 재민아 아이스크림, 재민아 아이스크림 먹어. 아, 고맙다. 아, 이게 좀. 아.